이청용, 기성용, 영커, 김영광, 영커. 2008년 눈 오던 그 기분을 한 번 더 느껴보기 아니면 현금 1억 받기.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 살인의 의도가 있었냐? 아니 근데 거의 완전 단 거였는데. 거의 살인의 의도. 아프.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작년에. 근데 그걸 제가 못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됐죠. 작년에? 작년에? 야, 수원 꿈이 너무 컸다. 나. 아, 아 진짜 오늘. 아, 사채하시는 분들 사무실 같은 느낌이 들어오면 좀 나긴 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명환이 형이야? 원이야? 너야. 오늘 내가 너 컷샵 때문에 내가 오늘 옷을 입잖아. 약간 이게 잘못 보면 이제 건달들이 있는 옷이거든. 예. 특별 게스트 와우 이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조원희 선수까지 지금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질문 하나 유튜브에 질문 하나 읽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스트 풋볼 아카데미를 지금 직접 운영하시는 건지 물어보는 네. 질문이 아프리카에 있더라고요. 네, 저스트 풋볼 아카데미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네네. 뭐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들 오시고 축구를 정말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한번 놀러 오셔서 좋은 선생님들 계시니까. 아, 거기 네. 저희 꽁병지 TV 한번 놀러 가서 아, 오셔야죠. 아, 괜찮나요? 아, 그럼요. 아, 약속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거기서 한번 3대3, 4대3 한번 경기 한번 하시죠. 아니면 저희 위치가 어떻게 돼요? 여기 바로 옆에 청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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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청담동. 네, 청담 사거리 있으니까 이제 한번 놀러 들어오시죠. 이름 조원희. 1984년 4월 17일생. 넓은 활동량과 압도적인 피지컬, 헌신적인 플레이와 공격 센스까지 겸비한 탑 멀티 플레이어. K리그와 중국, 일본, 잉글랜드 프리미어까지 경험한 국가대표 수비형 미드필더. 한국의 가투소. 영원히 푸른 피가 몸 안에 흐르는 선수. 조원희 선수 모셨습니다. 와우! 와, 근데 이력이 장난 아니다, 진짜. 아, 맞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 다 팬분들이 직접 적어주신 그런 문장들로 오늘 조원희 선수 소개를. 푸른 피면은 삼성 아니야? 아니고요. 아니요? 네네. 푸른 피, 최근에 마지막으로 인터뷰 하셨을 때도 내 안엔 아직도 푸른 피가 흐른다. 너무 멋있는 삼성 맞아요. 수원 삼성. 야구로 얘기하면 삼성이죠. 네, 삼성에서 삼성이죠. 저도 이제 마무리를. 네. 자, 그렇다면 이제 2005년 그리고 2008년 조원희 선수가 엄청난 상을 받으셨죠. K리그 베스트 11으로 각각 뽑히십니다. 2008년에는 그 뽑히시면서 우승하셨고요. 2005년 베스트 11, 2008년 베스트 11 플러스 우승까지 기억에 남는 부분 썰이라 이 썰 에피소드 풀어주십시오. 저는 사실 2005년도는 오른쪽 백으로 베스트 그렇죠. 11을 받았고요. 네. 2008년도는 이제 미드필드 부분에서 받았거든요. 대박. 네, 그래. 그때 저희가 제가 제일 좋았을 때는 사실 2008년도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2008년도 정말 수원이 너무나 좋은 스쿼드에 또 조원이가 또 가장 잘했을 때였거든요. 네, 그때는 제가 뭐 오른쪽을 본 적은 많이 없고 수비형 미드필드를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려 2008년도는 그래도 조원이가 제일 잘한 해가 아니었나요? 아~ 그 해 네. 같이 받았지 않았어? 아니, 베스트 11? 그 해 같이 받았던 선수들이 엄청나요. 이청용, 기성용, 영커, 김영광, 영커, 김영광, 이상하다 그래. 이 사람 밑에 뭐 이상하다 하더라. 너 그 단톡방에 올린 게 그거야? 그렇지, 뭐. 그쵸, 우리 그때 같이 했다는 거를 또 얘기해줘. 아니, 원이랑 또 연을 엮으려면 또 그렇게 엮어야 되니까. 2008년 같이 그때 형컴이 미드필더 베스트 11에 뽑혔었고요. 그때 조원이, 김영범, 기성용, 마지막에 이청용까지 네. 이렇게 네 명이서 미드필더를 빌드업 좋았대. 빌드업 야. 빌드업 괜찮았네. 네. 방송에도 빌드업이 있네. 네. 저희가 근데 오늘 조원희 선수 오시기 전에 팬분들께 질문을 받으려고 FM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도 조원희 선수께 궁금한 질문 받습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와. 2008년 우승할 때 그 경기를 뛰었던 기분을 한 번만 들어보시다. 왜냐면 팬들 응원이 그때 대박이었잖아요. 그리고 팬들 응원은 기본이고 예, 예, 예. 그때 참가를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모르지. 모르지. 얘기를 해봐. 야 정말 후반전 예. 이제 몇 분 남기지 않았어요. 예. 저희가 이기고 있었는데 예. 눈이 내리는 거예요. 아 갑자기. 갑자기 그냥 눈이. 아, 운치도 있네 운치도. 아 운치도 있고 뭐 이제 그 잊지 못. 눈 오던 그날도 잊지 못합니다. 눈 오는 날. 벌써 올라오기 시작해. 김지우님. 네, 근데 정말로 저는 그때 눈이 딱 내리는데 휘슬 소리가 딱 울리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팬들, 저희 선수들 정말로 셀러브레이션을 신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 감격은 이렇게 말로는 좀 설명을 하기 어려울까요? 와. 사실은 기성용 선수, 이청용 선수 가장 좋은 시절이거든요. 네네. 네, 저도 그때는 좋았지만, 근데 네네. 물론 이제 형범이도 좋았던 해지만 기성용 선수와 저랑 같이 맞부딪힌 적이 너무 많아요. 같은 포지션이고 성용이가 조금 공격적인 성향에서 많이 공격을 많이 가담을 하다 보니까 네. 저랑 제가 수비적인 측면에 좀 더 부딪힐 일이 많았었는데 네. 그 경기에서도 제가 사이드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파울도 격렬하게 했었던 네네네. 기억도 많이 나고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또 송종욱 선수의 또 페널티킥 골이 예. 또 어떻게 보면 또 결정적으로 또 생각나요. 네, 그러면서 마무리 에두 선수가 골랐던 것도 기억나요. 지금 다 같이 그때 추억으로 잠기신 분들 진짜 많아요. 일단 아프리카의 이딴 분님께서 나의 마음의 환희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와, 너무 멋진 댓글이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분을 다시 한번 느끼려면 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수원 축구는 뻥뻥 축구를 차라리 해서 우승을 차라리 이 글이 올라오셨어요. 예예예. 예, 예. 저는 수원 삼성 축구는 그래도 뭐 조금 성굵은 축구를 해서 예. 그래도 좀 더 파워풀하고 예. 좀 더 열정을 갖고 뭔가 하는 그런 경기력으로 좀 더 하면 저희는 조금 더 경기 승점과 뭐 승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해봐요. 사실 그날 이후로 수원이 좀 우승을 못하기는 했어요. 거의 한 번도 못했고요. 예, 예, 재작년에 FA컵 우승한 예, 게 예. 리그는 예. 예, 뭐 리그는 아예 이 질문 진짜 좋네요. 2008년 눈오던 그 기분을 한 번 더 느껴보기 아니면 현금 1억 받기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다시 한 번만 2008년 눈 올 때 그 우승 결정 때 그 경기 그때 그 감동 한 번 더 느껴보기 아니면 현금 1억 그거 현금 1억보다 네 그게 더 낫죠. 근데 그거 우승하면은 그렇죠. 보너스가 1억이 더 야씨 왜 감동 이렇게 보너스가 더 많아 진짜. 근데 그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조은희 선수께서 직접 그걸 설명해 주시니까 그거를 그때 그 경기 분위기를 아셨던 분들은 다 그때로 지금 돌아가셔서 좀 추억이 잠기셨어요. 되게 정말 미쳤었어요. 되게 잘못된 질문이야. 왜? 너 메시 될래? 메시가 가진 재산 가질래? 메시 되지? 그치 그럼 메시 되면 메시가 된 재산 가질 수 있으니까. 나 잘못했어. 그런 맥락이야 지금. 아니 근데 형범이는 그 느낌을 모르는 거야. 우승을 안 해본 거야. 아니, 형범이도 해봤죠. 당연히 해봤는데. 형님 우승 못 해보셨어요? 아니 해봤죠. 그럼 우승 아니 형님. 근데 아까 그 얘기를 하길래. 아 뭐 형님 챔피언스리그 우승 해봤는데 뭐. 이제 형범이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해보지 못했던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해봤거든요. 따지고 보는데. 자.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작년에. 근데 그걸 제가 못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됐죠. 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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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원 꿈이 너무 컸다. 나. 진짜 오늘. 어떡하지, 이 분위기? 자, 아름답게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야, 저한테 당기는 거 보세요. 저 사진 보세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조은희 선수가 김영범을 담그는 사진. 저때 기억나시나요? 저 장면? 아 기억 안 나죠. 야, 내가. 안 난다. 저 뒤로 원이 피해 다녔어. 형범은 기억나? 형컴은? 기억나? 기억 안 날 거예요. 저거. 너 살인의 의도가 있었냐? 아니 근데 거의 완전 담궜는데 거의 살인의 의도 아픈 무릎을 차는 것 같은데 이거 K리그 2008년 베스트 미드필더 4명 기성용 그리고 조은희 선수와 형컴까지 형컴 진짜 앳되다 저 때는 더 앳되네 타이 보세요 타이 아 자기 오자 네 아 멋있네요 야, 아 진짜 멋있다 오래된 얘기네 야, 이 댓글은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SNS가 지금처럼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많이 안 해서 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하나를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자, 그 당시 S석 그날 경기 당시 S석 있었던 사람으로서 경기 끝날 때 눈 오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음 쌍용 울고 종국이 형이 상대편인데도 S석 상에 향해서 엄지척 해주는 게 기억나네요 눈도 펑펑 눈물도 펑펑 와 우승하는 거 보고 팬댐 만화 같네 눈 오는 그날 직관했습니다 와 이런 댓글들이 쭉 한번 올라가셨었어요 그 경기를 직관하신 분들은 정말 그 경기를 정말 잊지 못하실 거예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수원 팬들이든 서울 팬들이든 정말 물론 눈이 오면서 그 그림에 슬퍼서 정말 감동을 받았을 거고 수원 팬들은 너무나 행복해서 감동을 받았을 거고 네. 또 너무나 또 박진 경기였거든요. 왜냐하면 1차전에 무승부였어요. 예. 따지고 보면. 근데 2차전 저희 홈에 와서 에피소드를 지고 저희에게 또 우승 트로피를 또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 참 잊지 못하죠, 저희. 야.
자, 그때 우승 보너스가 얼마였는지 밝혀주시면서 요설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보너스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 당시에 결혼했었어 안 했었어? 했지. 했었어? 그건 말 못해. 아니. 이거 얼마 빼돌렸는지 지금 생각해봐야 돼. 와이프한테 간 거랑 자기 주머니에 온 거랑 지금 잘 잘라서 계산해야 돼. 회오리님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회오리님 감사합니다. 결혼 안 했어. 그런 아 결혼 안 했어? 그럼 얘기해도 되겠다. 네, 저희 부모님이 다 관리를 하셨었으니까 금액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네.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